우슬봉주 한국기원 선수권전 7-8위 결정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결입니다. 중앙 행마를 들고 신민준 선수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어딘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냥 뛰진 않았네요. 딱 두 수가 진행이 됐어요. 백이 여기를 붙여서 기대면서 흑돌이 강하니까 네. 강한 돌에 기대면서 중앙 쪽 행마에 좀 힘을 받기 위해서 붙이는 행마를 선택했고요. 뭔가 받아주면 백이 이 돌을 발판으로 해서 좀 활발한 행마를 할 수 있으니까 흑도 이곳을 받지 않고 근데 일감은 여기 백돌이 급소의 형태인 여기를 가야 되는데 네. 여기를 가지 않고 단단하게 입구자를 뒀거든요. 그 의미는 여기까지 가는 건 백이 여기를 두고요. 그리고 흑이 막으면 이렇게 젖혀서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이렇게 치받았을 때 이게 돌이 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받아지 양쪽이 다 맞아져 있으면 별로 행마가 그 다음 행마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싶지만 이제 이창호 선수는 단단한 행마를 했고 그렇다면 심지어 선수는 이 자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죠. 여기를 두면서 백도 자세가 깔끔해졌어요. 백도 단단하게 행마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흑이 다음 행마가 점점 더 좀 난감해집니다. 이 돌이 백돌이 벌써 딱 봐도 자세가 딱 잡혀있죠. 이 돌을 압박을 할 수는 없고 이 돌이 압박이 안 되면 백돌이 유유히 탈출하게 되고 유유히 탈출하게 되면 오히려 이 흑돌이 여기 머리를 한 대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안연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흑돌과 이 백돌은 어떤 돌이 더 약하다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로 흑돌도 별로 강한 돌이 아닙니다. 흑이 여기를 느는 게 일견보기에 보통인 것 같은데 백도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면서 행마를 하게 되면 행마의 그 스타일이 아주 경쾌한 행마죠. 이렇게 행마를 하면 백이 확실히 돌이 활발해 보이고 흑은 여기를 하나 늘어놓으면서 집이 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집으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집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흑돌이 좀 전체적으로 엷은 그런 바둑이 되거든요. 예, 기분이 좀 나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좌상이 뭐 거의 집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우변 하나거든요. 예,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중앙 처리가 중요해 보이고요. 사실 이런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 바둑을 이 불리함을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화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지금 이 흑돌과 백돌이 이 미생마가 서로 행마를 하고 있는데 상대 돌이 그렇게 내 돌에 비해서 약한 돌도 아니고 집도 많지 않고 두터움도 좀 오히려 얇은 편이고 네. 그러니까 집 차이가 좀 나더라도 내가 좀 바둑이 많이 두텁다. 그럼 뭔가 역전의 발판을 두터움으로 해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고 내가 바둑이 아주 얇긴 하지만 집은 내가 확실히 상대보다 많이 앞선다. 그러면 그 실리를 바탕으로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한데 네. 집도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두터움도 조금 부족하고 양쪽 다좀 부족한 이런 바둑이 역전하기가 힘들거든요. 뭔가 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 장 선수 예, 대국 자세에서도 벌써 뭐가 좀 약간 한숨 소리도 들리고 뭐가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네. 약간 답답함이 그 대국 자세에서도 약간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석은 정말 이창석 선수 답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포석 연구가 아주 네. 잘 돼 있는 기사고 초반에 이렇게 이창석 선수의 바둑을 그냥 기보로 보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찍어보면서 연구하면 거의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그 블루스팟의 자리를 계속해서 두어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때이르게 여기 호구친수로 인해서 일단 100쪽으로 상당히 많이 넘어갔고 저도 이제 켜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한번 보니까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상대 전적이 좋지 않은 상대를 만났을 때는 내 바둑이 좀 안 두어지죠. 그런 것도 있죠. 또 신민준 선수는 그래도 지금 대표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공부를 하고 있고 자기 관리가 그래도 잘 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또 포성 연구가 그래도 잘 돼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민준 선수는 또 중후반이 세요. 네. 근데 이창호 선수는 포석에 비해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중후반이 약간 허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대국 스타일도 약간 상극이라서 그런지 이창호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그 지금의 랭킹을 보지 않더라도 네. 두 기사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상대 전적 차이는 아닐 것 같은데 6판 둬서 신민준 선수가 5판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5연패를 당하다가 마지막 한 판을 이긴 거거든요. 네. 강하게 두고는 싶은데 결국은 장고의 장고 끝에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자, 여기서 백이 일루저 치면 흑도 뭐 이렇게 강력한 수를 둘 수도 있는데 이쪽을 먼저 물어보게 되면 아 그래도 그쪽을 젖혀갑니까? 이창호 선수는 예상을 했다는 듯이 노타임으로 반대쪽을 젖혀갔는데 이렇게 젖히는 수를 구사했더니 또 그래프 차이가 벌어졌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있기만 하더라도 다음이 없다는 뜻일까요? 이런 수를 사실 노타임으로 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또 끊어갑니다. 끊어간다는 건 여기를 두면 또 이 한 점을 이렇게 하나 차곡차곡 잡으면서 그냥 안녕을 확보하면서 두겠다 그 뜻인가요? 이렇게 두게 되면 흑이 이쪽을 단수 칠 때 여기서 백이 이런 데를 먼저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붙이는 수의 의미는 이렇게 받아서 한 점을 끊게 되면 네. 여기를 선수로 잇고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되는데 이때 뭐 여기를 이렇게 두면 이건 뭐 백이 너무너무 잘 됐죠. 그리고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손해보면서 응수를 하면 그러면 이제는 이 한 점을 뭐 이쪽으로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이 단수를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걸 두는 건 뭐 뚫리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면은 또 너무 괴롭고요. 최민준 선수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초반부터 꼬이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좋은 자리 잘 찾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민준 선수
우세함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네. 또 어설픈 수한한 수가 바둑이 또한번 비슷해지는 순간 점점 더 상대가 따라 붙기가 편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격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그냥 이쪽을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이창석 선수는 이 봉조리그 진출하는 판에서 예선 최종 예선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에 합류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동훈 선수에게 유일한 패점을 아직까지는 네. 안긴 기사예요. 이동훈 선수가 우슬 리그에서 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내일부터 결승, 대망의 결승 5번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랭킹이나 모든 면에서 박정환 선수가 조금 앞서지만, 네. 그 우슬봉조 최종 리그에서 우슬리그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신재서 선수를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한 또 이동훈 선수가 기세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용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바둑이었죠. 그렇죠. 예. 뭐 대다수의 기사들의 예상은 그래도 박정환 선수가 조금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은 뭐 박정환 선수 쪽으로 일방적인데 또두 선수가 만났던 결승 매치에서는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점을 잡으니까 여기서 흑의 응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를 이렇게 단수 찌름을 당하는 건또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단수를 네. 쳐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붙일 때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외길이란 말이에요. 배 흑이 딴데 손을 돌릴 수가 없고 뭐 있거나 이렇게 호구 치게 되면 백이 여기 자세가 흑한 점을 잡으면서 안형이 아주 풍부한 형태가 되고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게 되면 이 돌만 그냥 중앙에 둥둥 떠있는 돌이 돼버려요. 네. 뭐 그렇다고 당장 손해를 볼 수도 예. 없고요. 그럼 이게 집이, 뭐큰 집이 좀 형성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흑집이요. 8에 10, 16집. 여기까지 치면 16집인데. 백도 여기가 11집, 한 12집이 나 있고, 요것도 한 네. 3집이 나 있다면, 이 집과 이 집으로 거의 이 집하고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흙은 곰마고. 흙이 이렇게 되게 두어지게 되면은,
초반, 초중반이긴 하지만 흙이 이바둑을 역전시키기가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흙이 여기서 다른 수도 네. 마땅치가 않은 것이 여기를 끊으면 이걸 그냥 때려버리고요. 다음에 여길 뚫리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치고 뚫는 행마를 해도 되고요. 여기 나와 끊는 걸 보면서 타고 나오는 행마죠. 이렇게 둬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뭐 늘어서 끊을 수도 있고 뭐 속된 행마를 하더라도 뭐 어떤 행마를 해도 흙이 곤란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창호 선수 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인공지능의 그래프가 너무 과하다 싶었는데, 아까 그렇게 집 계산을 해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아예 손을 돌리나요? 너무 괴로운 나머지 네. 손을 돌렸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받는 자세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이 모양은 백이 뭐 당장은 둘지 모르겠으나 네. 여기가 부분적으로 여기를 찌르면요. 여기를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를 이으면요. 여기도 흙이 이렇게 호구치는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두는 건 바로 끊겨서 안 되고, 이쪽으로 두는 건 여기를 또 붙일 때, 이게 뭐 아주 괴로운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또 유사시에 이게 있어요. 이걸 두고요. 여기를 단수치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일선으로 단수쳐서 패를 하는데, 보통은 그렇네요. 이런 패는 백도 위험 부담이 뭐 패를 졌을 때 크기는 네. 한데, 백이 지금 강력한 패감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끊어가는. 이게 뭐 워낙 강력해서 이게 지금 이쪽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뚫리면 다 잡히고. 이런 데 뚫려도 뭐 전체의 돌이 휘청휘청 거리죠. 네. 다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패도 지금 흙도 겁나요. 이런 패가. 평소에 돌이 형, 초중반의 돌이 형태는 이런 패는 좀 패감이 더 거의 없기 때문에 무리스러운데 지금은 백이 워낙 두터운 형태라 이런 것도 염두를 해두고 둬야 되거든요. 우선은 핵이 양걸침 한쪽을 받아둘까요? 뭐 보통은 뭐 이쪽을 보통은 이런 형태에서 요즘에는 이쪽을 많이 붙이죠. 근데 지금은 뭐 간결하게 둘 수도 있고 아예 네. 손을 빼고 여기 찌르는 것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고요. 어떻게 표현을 한다면 뭐 웬만한 건다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핵이 양걸침을 한 것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먼저 시작을 하는군요. 자, 이제 패가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하나요? 백이 네. 절대 패감은 여기 한 패뿐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뚫리면 이거는 여기가 뚫어서 그냥 다 잡혀버립니다. 여기가 좀 손을 보더라도 이거 뚫어서 이 흙돌 11개를 다 잡아버리고 이 공배가 다 집이 되면서 이게 다 연결이 되면 이건 뭐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여기는 절대 패가 한 패는 있는데 이쪽 들여다보는 패는 절대 패는 아니에요. 그런데 흙이 여기가 백이 두 패가 있으면 흙이 대책이었거든요. 한 패는 여기서 흙이 먼저 때리고 여기 한번 나가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흙도 백도 두 패는 있어야 돼요. 절대 패가.
백이 여기서 여기를 한번 먼저 붙여서 좀 보통은 이제 당연히 일로 둬야 되죠. 그럼 이걸 이렇게 네. 끊어 놓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패가 두고요. 아니고요. 예, 아니 이렇게 패를 하는 거죠. 아, 이쪽을 이렇게 해서 이걸 네. 때릴 때 끊어둔 게 여기를 이렇게 쏙 나가버리면 네.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끊으면서 잡히게 되면 흑이 뭐 넘으면 일선으로 뭐 단수치고 뭐 완전 다 찌그러지면서 이게 석점이 선수로 잡히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패감이 되는 순간 이제는 흑이 여기 나가는 패감을 쓰더라도 여기 찌르는 절대 패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죠. 지금 이 우상에서 우병까지가 굉장히 맛이 나쁘네요. 자, 여기서 심민준 선수가 요 패를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지금 네. 여기를 붙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거의 100쪽으로 채워진 이 그래프가 좀처럼 줄어들질 않네요. 신민준 선수도 완벽한 수순을 만들어서 결행을 하고 싶겠죠. 근데 백도 지금은 사실 이런 뭐 강경한 수단을 구사하지 않아도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오히려 백이 좀 결행을 하기에 좀 걸림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적당히 둬도 많이 좋은데 내가 과연 수가 뭐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좋은데 이걸 꼭 결행해야 될까?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네. 고민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민준 선수의 시선이 형세 판단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정도 우세한지만 계속 알고 둘수 있어도 선택이 정말 쉬워지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 지금 형세를 네. 몇집 유리한 걸 코치를 받으면 그뭐그 선수가 당연히 세계 최강의 기사가 되겠죠. 뭐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세 판단이기 때문에 네. 형세 판단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형세 판단에서 내가 지금 유불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 판단력에 의해서 다음 수가 어디 둬야 되는지가 거의 나옵니다. 정답이. 자, 여기서 인공지능은 가장 좋은 무난한 수가 이런 패가 아니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한 수를 더갈 수로 해서 지켜놓으면 이제 뭐이 다음에 천천히 끊는 것도 있고 흑이 여기를 하나 더 두더라도 뭐 백이 그냥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만 두더라도 귀는 살면 원래는 이런 데 씌움을 당하게 되면 네. 집 백의 귀에서는 살지만 이 선수를 씌워두면서 이 바깥쪽의 두터움이 전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데를 봉쇄를 당하거나 씌우는 걸 선수로 당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씌우는 이 돌들이 백돌이 여기 이쪽 방면에 너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위력이 전혀 없죠. 그러면 이제 백이 이런 데 굳이 나가지 않고 여기만 두텁게 해놔도 된다는 결론에 네.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수를 내지 않고 여기서 멈추라는 거네요. 예. 신민준 선수가 네. 이게 또 수가 보이면 자꾸 결행하고 싶거든요. 게다가 또 맛이 굉장히 나쁜 자리이기 때문에 두고 싶긴 해요, 사실. 그냥 지키는 건좀 싱거운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뭐 언뜻 보면 그런데 흑이 네. 뭐 백이 안 두면 끊기니까 사실 백이 선택하는 게 끊는 것이 아니면 여기 네. 뭐 끊기는 자리를 지키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놓는 건데요. 시민유 선수는 지금 여기 끊는 수가 없는 상황이면 여기 지키는 수를 엄청 빨리 선택할 텐데 지금 네. 여기가 뭐가 보이니까 이 붙이는 수도 보이고 여러 가지 수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형세 판단 끝에 딱 정확한 수를 찾아냈습니다. 아, 확실히 오늘은 신민준 선수의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네. 상대가 뭔가 변화구를 날려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뭐가 어찌되건 형세를 만회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렇죠. 실또 변화가 일어나면 네. 바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상대가 이제 많이 유리한 걸 판단을 내리고 그냥 두텁게 무난한 수를 선택하면 불리한 쪽에서는 더 괴로워요. 뭔가 선택을 안 해주고 강경수단을 네. 들고 나온 게 더 좋은데 그냥 무난하게 계속 두면은 훨씬 괴롭습니다. 해볼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불리한 쪽은 항상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네. 심지훈 선수가 지금 이 선택을 했다는 것만 봐도 좀 바둑이 많이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네,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은 이제 뭘 해봐야 되죠? 글쎄요. 이게 보통은 여길 씌워야 되는데 백이 그냥 이런 데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여길 두거나 아니면 네. 그냥 여기를 이런 식으로 날짜를 두거나 그리고 여기를 두면 그냥 이런 자리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귀만 이렇게 살아놓게 되면 이 돌이 별로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가 워낙 두터워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낙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씌우는 게 이렇게 씌우는 게 아니라 뭐 이런 데 삼삼을 침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로 막고 이렇게 늘게 되면 이게 생각보다 백이 흙이 양걸친 상태에서 먼저 두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방면이 백이 워낙 돌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얻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정도 뿐이지 백돌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이쪽의 두터움이 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게 없어 보입니다. 새롭게 작전을 짜봐야 하는 이창석 선수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7, 8위 결정전입니다.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네요. 지금은 핵이 확실히 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초반에 여기 호구치는 수, 잘 네. 실수로 보여지지 않는 이 자리 그래서 이창 선수도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수가 이제 인공지능은 꽤 큰 실수라고 봤고 그 네. 이유는 백이 선수로 이렇게 쌍립으로 연결해 놓고 흙이 우변을 받을 때 여기 꼬부리는 자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일단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창 선수가 좀 나빠지고 나니까 그 뒤로 좀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모양이 달라지는 처음에 생각한 거랑 좀 달라지는 그런 선택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데를 찔러놓는 교환도 좀 뭔가 악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지금이 격차까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영 선수가 지금 여기를 나를자를 지킨 건 이렇게 하면 여기 맛이 좀 완화는 되는데 아직도 네. 다 집은 아니에요. 뭐 이런 데 붙이게 되면 귀는 살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둬주는 건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정수일지라도 상대 입장에서 본다면 차라리 삼삼을 침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더 발빠르게 둬야지 정수를 이렇게 추구한 것은 상대 네. 입장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둑을 이 다음 수순을 이어가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좌상을 좀 돌봤는데요. 좌하기를 이제 지켜놨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좌하기 쪽에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변쪽으로 돌이 가면서 네. 백이 이제 두터움이 형성이 되면 이 돌을 또 압박을 하겠죠. 이 돌이 급소는 이런데 한대 때리게 되면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가 있고 흙도 함부로 뭐 응수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데가 상당히 아픈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난하게 받아주나요?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어깨짚는 수에 대해서 직접적인 응수로는 아무래도 아래로 미는 것과 위로 미는 게 있는데 네. 아래로 밀면 흙이 이렇게 바로 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서 다음에 호구도 엿보고 있고 여기가 자세가 괜찮으니까 보통은 이런 모양에서 요즘에는 어느 쪽을 민다면 위쪽으로 밀어가는 것이 좀더 많이 네. 부어지죠. 보통은 이런 데 어깨짚을 때 받지 않고 변으로 가게 마련인데 지금 이 배속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형세도 백이 또 많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지금은 보통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판단을 해서 아래쪽을 받았고요. 이창원 선수가 이제 이쪽을 흙에 두는 건이 귀를 또 백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는 정말 집 차이도 별로 안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두터움은 백의 상대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집이라도 많이 벌어 놓자는 식으로 여기 뒀고요. 백도 뭐 당연히 맞고 여기 호구 자리 늘어놓겠죠. 흙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는 백도요. 뭐 이런 데를 하나 그냥 밀어서 아낌없이 한장 쓰고 그리고 뭐 이런 데를 하나 이렇게 자세 좋게 하나 띄워놓는 네. 것도 어떨까 싶네요. 여기 두텁게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시켜 놓으면 이제는 이런데 막 급소를 알려가면서 이 돌을 이제 휘몰아치는 아주 좋은 그 다음의 선택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한번 참아놓고 그리고 뭐 여기를 또 먼저 둬서 상대의 돌을 압박하면서 변을 좀 차지하는 수와 상대를 이 중앙돌을 좀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수단을 엿보는 이렇게 두텁게 지켜놓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우화를 이렇게 자리 잡아놓으면 전판을 통틀어 백은 넓은 곳이 없어요. 네, 그렇죠. 집은 이제 흙이 좀 앞서 있기는 하고요. 네. 근데 집도 우상기와 우화기의 집이 우상기의 지금 흙집이요. 집으로 환산하면 열 한두 집뿐이 못 쳐줘요. 여기를요. 그냥 여기 이거 찔러서 이렇게 돼서 젖혀 있는 걸 선수로 하면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11. 여기 집은 쳐줄랑 말랑 하거든요. 네. 기껏해야 11두 집이고, 여기도 지금 여덟에 아홉 집에. 그러니까 여기 합해서 20집이 조금 넘고요. 귀에 돌이 3개 와 있지만, 흙이 한 수를 더 둔다면, 뭐 이쪽이나 이쪽 방면을 지켜서 대략
뭐 20집 가까이 나지만 100이 먼저 붙이게 되면 100이 흙의 귀를 도려내면서 붙이게 되면 흙돌이 3개 있는 곳을 100이 한 수를 두는 것과 동시에 여기 귀의 집이 뭐 흙집이 뭐한 두세 집날것 같아요. 100집을 사는 100집을 빼고 나면 그러면 20집에다가 흙이 두면 20집, 100이 두면은 흙이 한 두세 집. 그러면 기껏해야 흙집을 한 10집에서 11집 정도 봐준다면, 그러면 합이 흙집이 30집 정도인데, 30집이 약간 넘거나 그런 돈데, 여기가 11두집. 그리고 여기 한 3집, 한 15집. 여기도 대략 10집 이상. 집은 흙이 좀 앞서 있지만, 100이 너무 두터운. 자, 이쪽을 두었어요. 바둑이 유리하기 때문에 좀 두텁게 두고 싶은 자리였을 것 같은데, 그냥 오히려 신민준 선수는 내가 여기서 두터움을 좀더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리를 따라 붙으면 나의 두터움이 좀더 돋보일 수 있다. 실리로 서로 비슷해지면은 두터운 쪽이 오히려 변화가 더 없어진 상태에서의 더 우세를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수를 선택했던 것 같고, 흙은 백이 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밀었고요. 백도 지금은 뭐 젖히던가 뭐 여기 아래를 넘던가 뭔가를 하나 해서 이 석점을 살려 놔야 되겠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곳은 여길 지금 끊어서요. 나가면 바로 하는 건가요? 이패를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데를 때릴 때 네. 지금은 여기 돌이 하나 놓여져서 미리 지켜놨기 때문에 흙이 여기 해소를 뭐 양단수를 친다거나 이런 게안 되니까 이패가 백이 패를 걸어간 것이 백이 패를 지더라도 아주 큰 손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급소를 때리면서 패감을 쓰게 되면 흙이 척 봐도 좀 상당히 괴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이 여기를 끊는 수가 가장 좋은 수로 나오네요. 우화 석점은 그냥 두고요. 뭐 여차하면 버리겠다는 거죠. 네. 신민준 선수도 계속 좀 갈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단순히 모양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좀 괴롭히면서 정리해 갈 것인지. 건드리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네. 유리함을 좀 의식하고 좀 안전한 선택을 했죠. 최대한 좀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한수인데요. 불리한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밋밋한 수가 네. 가장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느는 것보다는 오히려 붙이는 게 좀 더 좋아 보이죠. 붙이는 수의 의미는 지금은 끼울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돌이 없을 땐. 그런데 붙여서 이쪽을 두면 그때는 끼워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끼워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를 늘게 되면은 여기를 침범하지 못하니까 이 다음이 없지 않습니까? 밋밋한데.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백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 이쪽을 잇는 게 아니라 여기를 느는 거고 백이 여기를 젖히면 그때 여기를 끼워 있겠다는 거죠. 근데 백은 지금 이쪽을 잇는 것보다 그래도 이쪽을 젖혀서 끼워 있더라도 양옥으로 치게 되면 여기 둘 때 늘고 흙이 어차피 이쪽으로는 못 끊기 때문에 일로 두는 건 이어서 이게 석점이 뭐 별게 없다. 여기 백이 자세가 뭐 깔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시민 선수 오늘 상당히 침착하게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네. 또 보통 기사들이 좀 바둑이 많이 이제 유리하다는 걸 의식하게 되면 착수의 손길이 빨라지는데 오늘은 상당히 신중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신중하면 실수의 확률도 줄어들죠. 예, 그렇죠. 예전에 그래서 어릴 때는 돌통에 손도 못 넣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어려서 바둑 배울 때 네. 내가 착점할 곳이 머릿속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통에 손이 들어가 있으면 바둑은 사실 머리가 지시하고 사실상 머리가 두는 거죠. 이제 이 손은 돌을 놓는 역할만 하는 거고. 네. 근데 머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손이 지시하는 상태로 바둑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어릴 때 이제 바둑을 배울 때는 경계해야 되니까 이제 돌통에 손을 집어넣지 말고 둬라. 그렇게 많이 이제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손 따라 두지 말라는 말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돌통에 손이 들어가 있으면 네. 판단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점점 해볼 곳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꽤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됐어요. 뭐 아직도 우상기부터 이어지는 이 백돌이 두텁기는 한데 네. 우변에 뭐 이선에 끊는다든지 하여튼 우변 쪽이 확실히 이제 정리는 안 돼 있고 하변은 이 이후의 변화들이 어느 정도 그 다음 수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우변만 정리되고 나면 그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그냥 평범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변화도 일어날 만한 곳이 점점 흙의 입장에선 줄어들게 되겠죠. 흙이 지금 여기도 안 둬서 여길 빠짐을 허용할 순 없고 네. 여길 그냥 젖히면 백이 있고 빠질 때 손을 뺄 수가 있고 여기서 이걸 끊어놓고 일로 단수치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줄줄줄 늘어놓겠죠. 이것까지는 욕심이겠죠. 뚫어버리겠죠. 여길 이렇게 또 밀면 이거는 백이 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러면 집이 백이 많이 늘어났고 흙이 여기 벽을 쌓아봤자 벽으로 별로 얻을 건 없죠.
열분도를 좀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외에는 여기도 집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늘면 여기는 흙이 뭐 늘거나 입구 자르거나 어딘가를 둬야 될것 같은데요. 이 넉점이 당장은 뭐 잡히는 형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기어 나오게 되면 2단 젖힐 때 이렇게 바깥으로 탈출은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최대한 좀 어지럽게 만들어 보는데요. 그래서 백도 이렇게 둘 때를 대비했다면 뭐 이수로 여기를 양옥으로 칠 수도 있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네. 석점의 값어치는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창석 선수 입장에서는 변화를 그래도 조금 이끌어냈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변화가 생겨야지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거든요. 백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만들어졌거든요. 어쩌면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흙에게 이쪽을 이렇게 막히게 되면 다음에 여기 치받으면 이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이 네. 백돌이 지금 못 살아있는 것이 이제 백도 조금 이제 좀 거슬리죠. 자, 여기서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건 정말 단순한 모양, 획마를 제시합니다. 여길 붙이면요. 흙의 탈출 수단은 이것뿐이 없고요. 백이 2단을 젖히면 이것뿐이 없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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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백은 이두 점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냐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냥 두는 것보다는 밀고, 또 밀고, 그리고 이렇게 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이 백돌이 이한 점을 잡으면서 완벽한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러면 여기 밀어놨기 때문에 이돌과 완전치 않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이 잘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연결이 안돼 있으면 흙도 갈 수가 필요한데 백의 선수로 이렇게 간결하게 처리해 놓은 게 실제로 뭐 나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실전에 이런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서 뭐 이런 데를 석점의 머리에 중앙의 급소를 둬서 막 돌려치고 하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금 인공지능이 보여준 이 수는 네. 이 뒤에 여기까지는 외길인데 여기서 두 번을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두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유리한 바둑을 오히려 단순하게 만들면서 변화의 폭을 없애는 좋은 수법인 것 같네요. 굉장히 냉정한 선택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변화의 여지가 없을지 그 길을 심민준 선수가 찾고 있을 것 같고요. 치는 수를 뒀다는 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진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정리하네요. 뭐 여기서도 네. 이제는 백도 선택할 네. 만한 게 이걸 그냥 두는 건 여기를 이렇게 막혀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상 두 점이 움직일 수 없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거는 흙도 두터워지는데 이걸 그냥 뚫는 게 아니라 아낌없이 그냥 쭉쭉 네. 밀어버리고 바뀔 이유가 없어요. 예 이렇게 두게 되면 네. 이 돌은 나가는 건 축으로 잡히고 이렇게 째는 건 때려 먹기만 해도 뭐 흙이 다음이 없습니다. 이쪽이 다 얇은 약점이 많아서. 그렇게 두게 되면 심민준 선수가 유리한 바둑을 계속해서 잘 이끌어가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한 선택을 하고 네, 있어요. 쭉쭉 밀어두고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뚫는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아주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네. 유리할 때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좀 좋은 판단으로 마무리를 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상대는 역전을 호시탐탐 엿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서 역전을 시킬까를 계속해서 불리한 쪽은 연구하면서 두기 때문에 그 틈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뭐이 정도 오세훈 그래프도 출렁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신민준 선수의 그래프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많이 불어날 때한 12집, 그리고 네. 8, 9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중앙돌에 어딘가 가위수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데를 둘때 그냥 여기를 사실 또 밀어가도 선수예요. 받지 않으면 이런 데 하나 선수로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예, 너무 아파요. 여기서 뭐 이런 데를 하나 그곳을 한번 째봅니까? 이거는 뭐 일로 하나 때려 놓겠네요. 여기 때려 놓으면 이쪽으로 뚫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백이 여기 또 끊는 것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창 선수는 여기를 이렇게 교환한다는 건 여기를 꼬부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뭐 네. 이런 데 교환해 놓고 이런 데를 하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백이 나중에 밀고 나서 이런 데를 두게 되면 이쪽 때리는 게 아닌 뭐 이쪽 방면으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백이 여기를 두기 전에 교환해 놓는 것이 아닌가 싶고, 신민주 선수는 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쭉 밀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쪽은 안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고요. 여기요. 네. 여기는 이걸 두면 흙이 여기를 두면 백이 여기를 이렇게 뚫어 놓더라도 여기가 석점이 잡히는 게 있고 흙이 연결하는 자세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뚫는 거로 해서 사실상 이 백돌이 다 연결이 돼 있죠. 나와 끊을 수가 살상 없죠. 여기 뚫리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변에서부터 나와 있는 횃돌도 점점 좀 부담이 되는데요. 자, 이창 선수도 불리한 바둑을 어떻게 하면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지금 시도하고 연구 중에 있는데, 신민우 선수가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이 뭐 이런 급소 자리도 보이기는 하는데, 네. 지금 그냥 이런 데를 두고요. 이 돌의 값어치를 가볍게 만들려면 이것까지 단수를 미리 쳐버려야 되죠. 그래놓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그냥 슬금슬금 늘어가더라도 여기가 조금만 돌이 오게 와서 이쪽으로 끊는 걸 없애면 여기 또 빠질 때 기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젖히고 그냥 이렇게 붙여가면서 유리함을 그냥 무난하게 유지하는 수법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흙이 중앙으로 한칸 뜨니까 그래프 차이는 좀더 늘어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신민준 선수입니다. 우슬봉주 한국기원 선수권전 7, 8위 결정전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우슬봉주 한국기원 선수권전 신민준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순위 결정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창석 선수의 손이 간 곳이 우변인데요. 자, 흙이 중앙을 한 칸 뛰니까 네. 신민준 선수가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그리고 여기를 확 때려버렸습니다. 네. 아예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는 수를 두니까 이렇게 두고 나면 이제는 백돌도 다 연결되고 네. 흙이 또 여기 미생이기 때문에 백이 연탈했을 때 위험하면 결국은 팩감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 아까부터 끊으면 패가 나는 그 자리를 지켜놓으면서 이제 따라 붙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래프는 더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백이 이제는 뭐 이런 데를 급소를 알리는 타이밍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가장 또 두터운 수는 또 한 번 연결해 놓는 건데 이거는 너무 두텁게만 둔다는 의미가 좀 있고요. 다시 한번 판 전체를 둘러보면서 형세 판단을 해봤고요. 흙은 집으로는 많이 따라 붙었는데 네. 중앙과 하변이 양쪽 돌이 살짝 미생이죠. 위험한 돌은 아닌데 못 살아있기 때문에 백이 계속해서 이 양쪽의 대마를 압박을 하면서 이 좌악이 쪽 뭐 좌변까지 이어지는 이 빈 공간을 백진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갈 텐데요. 여전히 신민준 선수의 체감은 지금 정도의 차이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중앙에 뭔가를 해볼 법도 한데요. 이제는 여기가요. 네. 요거 하나로 인해서 거의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 이곳을 늘어놓으면서 이 돌이 사활을 또 압박을 해요. 흙이 단수를 치던 한 칸을 뛰던 뭔가 행마를 선택을 해야 되죠. 손 빼는 건 좀 위험해 보이고. 네. 안영은 여기 한 집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아예 이것까지 단수를 쳐서 이 한 점이 값어치를 작게 만들고 또 그냥 집대는 곳을 둘 수도 있어요.
언뜻 보면은 단수를 왜안 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단수를 치는 건 이어놓게 되면 다음에 어차피 흙이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뛰는 행마리에서 나중에 이쪽으로 반대로 끊어서 잡는 것을 엿보는 이 행마가 보통인 것 같고요. 자, 백도 단수를 안 치니까 바로 이 자리를 두면서, 보통은 약간 속수의 행마인데, 네. 이 돌을 계속 압박을 하면 이 돌과 연관지어져서 흙이 손 빼서 좌변을 차지하는 수순은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백이 여기를 압박을 해서 두텁게만 해놓고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두어가면 좌변은 인위적으로 지킬 게 아니라 이 돌을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큰 집이 날수 있다. 행마를 하면서요.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하변 흙돌과 이 상변 중앙 쪽을 좀 엮어볼 순 없나요? 뭐 미생이기 때문에 압박을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네. 너무 강수를 들고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걸 갈라가면서 계속해서 하변의 돌을 압박을 하면 네. 이쪽에 큰 집이 나면, 흙집이 원래는 좀 많았습니다만 여기 큰 집이 나면은 백이 집으로도 다 따라잡고도 남거든요. 지금은 여기를 늘면 계속해서 뛰어가면서 갈라가면서 다음에 또 여기를 압박하면서 이 돌을 또 모양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마를 보고 있는데요. 흙이 이렇게 두는 건이 자리가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를 주는 행마를 해야 되는데, 이런 수가 뭔가 일견 보기에는 행마법처럼 보이는데, 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두고 단수 치면서 그냥 패를 만들어 갈때 막상 괴로워요. 바둑이 엷어서. 당장 이곳의 행마도 어렵네요. 자, 신민주 선수, 오늘의 바둑 내용은 네. 지금 이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초반 우세를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면서 바둑을 완승에 가까운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강약 조절도 상당히 좋고요. 또 여기서 그렇다면 이 교환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백이요. 네. 여기를 이렇게 두면 100%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 때려도 그냥 이렇게 두면 그만이죠. 또 때리면 그냥 이으면 그만이죠. 네.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백이 집으로는 있는 게 낫거든요. 일단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받을지를. 먼저 결정을 하라는 거군요. 근데 이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네. 나중에 무리하게 끊어가는 건 백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죠. 붙여서 두면 결국은 흙이 이걸 잡는 거는 뭐 이쪽으로 두 점을 버리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쪽으로요. 일단 실리는 벌어놓을 만큼 다 벌어놓겠다는 건데요. 백도 근데 뚫어놓으면 불만은 없죠. 너무 두텁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터운 모양 프로들의 시합에서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백의 이 두터움이 너무 강력해 보입니다. 흙이 집은 다 차지는 했지만 또 네. 여기가 패감이 거의 절대 패감에 가까운 패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요. 이제 백이 정말 두터워졌어요. 더 강하게 돌 수도 있겠는데요.
흙은 여기서 네. 그냥 이런 느는 핵마를에서 이 자리를 허용할 순 없고, 오히려 핵마의 흐름을 좀 구한다면 여기를 둬서 젖힐 때 늘어가는 핵마가 오히려 핵마상으로는 좀 더, 바람직한 핵마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흙이 중앙 쪽을 지켜놓는다면 뭐 단연코 이 자리죠. 예, 이 자리를 지켜놓으면서 이쪽에 한 집을 확보하면서 여기도 한 집을 확보하면 거의 이걸로 중앙은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중앙부터 돌봤고요. 근데 이 자리가 아닌 이 자리를 뒀는데 네. 이쪽 방면으로는 좋은데 이렇게 두는 건 아직 이쪽에 안형이 한 집이 확보가 안돼 있죠. 나중에 여기를 뛰어갈 때. 자, 이제 백의 선택인데요. 백도 여기서 좀 변화의 여지가 없는 깔끔한 행마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젖혀가는 건 막상 들어가서 다음 핵마가 마땅치는 않아요. 지금은 형세가 이제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하나 그냥 밋밋하게 둬서 흙이 이런 데를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 나와 끊는 게 있어서 이쪽 방면이 거의 절대 선수라 흙도 이 다음에 핵마가 마땅치는 않거든요. 아,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끊어 놓은 거고요. 나중에 뭐 이걸 때리고 나면 또 교환이 안될수 있으니까 그냥 교환하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무난한 건 낮게 두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한발 높게 두는 것이 늘때 이렇게 두면 아 그냥 지킵니까? 이걸 교환하고 지키는 건 어떨까 싶은데 그냥 지켰습니다. 그냥 지키고 뭐 흙도 이 자리를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 돌에 붙어서 좀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서 행마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죠. 붙일 때 네.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함부로 젖혀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 막 끊어버려서. 중앙 흙은 괜찮은 건가요? 이거요? 아, 네. 그래도 이거는 하나 지켰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죠. 네. 상대가 일단 안위를 염두에 해서 하나 지켜놨는데 네. 그 돌을 지킨 돌을 또 공격을 뭔가 노리는 것은 원래 이치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격투기 같은 것도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어떤 선수가 미리 방어를 했어요. 근데 방어한 곳에 이렇게 가드를 올렸는데 그 자리를 이렇게 때리는 건 비효율적일 수가 있죠. 가드를. 네. 아까부터 중앙이 너무 공격하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여기를 뭐 붙여갈 것 같은데요. 뭐 무난하게 두면 이 자리고 손을 빼는 건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를 어딘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붙일 것인지 그냥 날짜를 둘 것인지. 저라면은 이수로는 여기를 먼저 뒀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한숨 소리는 신민준 선수인가요?
뭐 바둑이 많이 나빠서 뭐 한숨을 짓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전혀 네.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호구 처리로. 이제 원래는 호구를 쳐야 되는데 이걸 네. 또 호구 치게 되면 여기 단수 치는 때문에 더 이상 행마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흙이 그냥 이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냥 이렇게 두겠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를 도망갈 때변 쪽으로 자꾸 돌이 오면서 네. 변에 돌이 두개 정도 오면 이 귀쪽의 맛도 사실상 없는, 거의 뭐 거의 뭐 백집에 가까워졌고, 이렇게 그냥 쫓아가면서 여전히 이 흙돌을, 미생을 쫓아가면서 좌변을 차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 3선의 날일자의 자리는 뭐 절대의 자리인 것 같아요. 흙도 하나 뛰어놔야 되죠. 여기 봉쇄되면 여기가 집이 안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뛰어놔야 되고, 그러면 또 여기를 두는 것도 사실상 거의 외길일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더 놔야 귀의 집이 거의 확실해지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뭐갈 수는 아까 했지만, 만약에 갈라지게 되면은 이제 또 공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흙도 이돌과 이돌을 합해서 어딘가는 갈 수로 하면 그때 이제 좌상기 쪽에 마지막 큰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 바둑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신민준 선수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신민준 선수 오늘 이 바둑 시간 안 빼도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점점 더 정리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창석 선수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는 사실상 네. 신민준 선수의 후반 기량을 고려한다면, 뭐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네집 유리하다고 나오거든요. 10.7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러면 변화가 너무 없는 바둑이라, 이창석 선수가 또 바둑이 많이 불리하고 변화가 없으면 싹싹하게 돌을 또 거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창 선수 뭔가 버티고 싶은데, 지금 보십시오. 그 아예 백이 어디 피한 방울 안 나게 돌이 다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창석 선수도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쉽게 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건 지금 뭐 신민준 선수가 아주 바둑을 잘 네.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점은 이렇게까지 튼튼하게 두는 동안 보통은 차이가 좁혀지거든요. 예. 전혀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또 얘기 듣고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백이 좀 유리한 쪽에서 네. 유리함의 폭이 줄어들고 변화의 여지가 없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통인데, 지금은 흐름은 유지가 되고 변화의 여지도 없어지는데 격차는 계속 유지되는. 그러니까요. 불리한 입장에선 가장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대국 내용을 보면 네. 신민준 선수는 컨디션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창 선수는 그래도 이 바둑을 후반까지 이끌려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앙돌과 이 하변에서 쫓겨나온 이 돌을 선수로 타결하고 좌상기 쪽에 손이 와야 됩니다. 좌상기 쪽에 손이 백한테 먼저 와서는 그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집으로. 적당히만 좀 임시방편을 해두고 바로 가야겠네요. 그게 언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좌상기 쪽에 손이 돌아오지만 이런데 붙이는 것까지 견디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붙이는 거를 못 견디고 갈수루 해서 저침을 당하게 되면 좌상기에 갈수하는 의미도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흑이 이제 고민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끊는 수를 응수를 타진한 거죠. 여기 나중에 단수가 되면 사니까. 근데 문제는 백이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면 고마운데 네.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면 이제는 여기를 둘때 이쪽으로 받게 되면 살아가는 것도 방비한 상태에서 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흑이 나중에 일로 단수 치는 수는 있지만. 자, 백은 여기서 이 끊는 수를 어떻게 둘까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받는다면 이 돌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이쪽 방면으로 씌워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돌이 이 돌을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끊어가는 건이 돌도 못 살아 있어서 너무 무리스러워 보이고, 네. 그리고 이 돌이 다음에 여기를 둬서 이 흑돌을 압박하는 걸 엿보고 있기 때문에 흑이 원하는 이 하변과 중앙을 통틀어서 선수를 뽑는 그림도 쉽지가 않고요. 일감은 지금 여기 날짜를 씌우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기분도 좋은 자리인데요. 아, 네. 붙이는 수를 선택했어요. 급소로 모양을 갖추네요. 이걸 두고 여기를 두면 그때 이렇게 둘지도 모르겠어요. 심신 선수 여기를 노타임으로 두고 여기를 치받으니까 치받는 수를 깜빡했는지 약간 고개를 한번 갸웃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치받는 수를 원래 보고 있었다면 여기를 지금 백이 이렇게 하나 갈수하기보다는 네. 이 수보다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날을자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받아두려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받아두게 되면은 네. 흑이 약간은 이득을 일단은 봤어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냥 고민 끝에 가장 안전한 수를 택했습니다. 약간 이제 그래도 그 끊어놓은 돌의 교환은 흙이 네. 좀 이득을 본 상태죠. 이제는 뭐 이득을 봐놨기 때문에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되고요. 여기 씌움 당하면 잠깐 다 죽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이 한 칸 띔을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백도 여기까지는 외길일 것 같고 그래도 여기를 약간 돌의 형태를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흙이 더 이상 가일 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좌상기를 하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쪽 변쪽의 모양을 고려한다면 여기 지키는 게 정수일 것 같고요. 이때 백은 직접적으로 만약에 공격이 안 된다고 보면 이런 데를 붙이면서 또 이 돌을 압박을 하겠죠. 백이 지금 너무 두터워서 흙이 뭔가 백돌에 기댈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칸 뛰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응수타진인가요? 예, 이제 뭐라도 하나 네. 해보려고 이제 삼삼을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백이 여기를 이렇게 받아주고 뛰면 이제는 백이 이쪽으로 뛰진 않죠. 네. 이제는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둘 수가 있겠죠. 귀 쪽으로는 약간 이 교환이 이득인데 변 쪽으로는 또 악수가 됐기 때문에 백이 여기는 어차피 막아야 될 것 같고요. 흙이 여기서 직접적으로 수를 낸다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교환을 해봅니다. 백은 사활만을 놓고 보면 치중을 가면 뭐 깔끔한 형태일 것 같은데 여길 두면 이렇게 둬서 뭐 도저히 두 집이 나고 살 수가 없죠. 큰 맛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두나요? 아, 사활 때문에 여기 사활 때문에 네. 일단 그냥 뒀는데요. 이렇게 둬서 나중에 이렇게 두면 약간 뭐 맛이 나빠서 약간 반은 살아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맛이 좀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심유 선수는 치중을 가서 여기 듣는 게 생겨서 사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일단 최대한 두텁게 두고 있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면 이쪽으로 나중에 잡으러 가도 많이 늘어져 있는 패기 때문에 패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뜻인지. 자 일단 여기를 뒀고요. 자 여기서도 백이요. 변 쪽을 단단하게 하나 두어 놓을지 일감으로는 막 이런 데 붙여서 예, 이쪽에 기대면서 양쪽의 돌을 압박을 해도 흙이 여기서 함부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네. 군마가 떠 있기 때문에. 응수가 굉장히 제한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를 붙여서 네. 흙을 두텁게 해줘도 여전히 삼삼에 붙이는 맛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민준 선수가 선택했던 수들을 보면 그냥 단단하게 둘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민준 선수 있으면 초읽기에 몰리는데 바둑이 너무 두텁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지막 초읽기에 몰리더라도 이 우변의 흙집 쪽에 시간 연장책이, 폐가물은 손해지만 시간 연장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결정을 하기 전에 한번더 형세를 또 봤고요. 그냥 감각적으로는 붙이는 게 맞는데, 어떻게 둘까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초 후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더 안전한 수를 선택했어요. 분명 붙이는 수도 신민준 선수의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텐데 지금은 바둑이 많이 유리하니만치 좀더 안전한 수를 선택한 것 같고요. 이 다음에도 네. 뭐 여전히 붙이는 맥점은 있죠. 기대면서 이 돌을 압박하는 수단이 있고 흙이 이 간격을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 함부로 뭔가를 손을 댈 수가 없고요. 흙이 손 빼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죠. 이쪽을 지켜도 이 붙이는 거를 견디면서 이 돌을 타기하기 힘들어 보이고, 붙이는 걸 붙일 때 이쪽 중앙을 가열수해야 되면은 이 좌상기를 지켜놓는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에. 한번더 돌봐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뛰거나 뭐 이렇게 네. 두거나 해서 어느 정도를 지켜놓는 게 보통일 것 같긴 한데, 이런 형세가 아니라서 이렇게 여유 있는 형세가 아닌 게또 흙의 고민거리죠.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맛은 있을지언정 일단은 백이 2, 3, 3을 붙이면서 먼저 여기 손을 대면 살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백이 선수로도 워낙 이 주위에 돌이 강하기 때문에 선수로도 살수 있을 것 같고, 흙이 선수를 뽑으려면 백을 너무 크게 살려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창수 선수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형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 시간, 많은 남은 시간을 써먹을 만한 그런 장면이 잘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프는 많이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석 선수 계속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슬공주 한국기원 선수권전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우슬봉조, 한국기원 선수권전, 심민준 선수와 이찬석 선수의 7, 8위 결정전입니다. 자, 이찬석 선수가 하변 쪽에서 나온 대마를 한 번 더 돌봤고요. 자, 여기를 두니까 도저히 여기를 하나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았고요. 네. 백이 이곳을 뒀는데요. 그냥 33을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게 변화가 더 없을 수는 있어요. 여기를 두면 그때 붙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둬도 2단을 젖혀서 두게 되면 흙이 이쪽을 이렇게 뚫을 수는 있지만 백도 여기를 끊어서 잡게 되면 한 점을 잡으면서 여기 끊는 것도 있고 흙이 여기를 받으면 일단 선수로 타개가 됐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거죠. 흙이 이렇게 받으면 이게 모양이 어디서 많이 그 눈에 익은 그런 모양이죠. 이게 초반에 걸쳐서 나중에 흙이 여기를 백이 벌리지 않아서 여기를 두고 씌워간 그런 모양인데 원래는 네. 이렇게 두면 거의 잡아있다는 건데 지금은 외곽에 백돌이 워낙 두텁고 여기도 변에 돌이 놓여 있어서 이 이선 쪽도 선수기 때문에 이 귀 쪽에서 백이 쉽게 살 수가 있겠죠. 흑은 지금은 이렇게 엷은 수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둔다면 꽉 막아가는 게 보통인데 다른 이 두 수 말고 다른 수는 좀 두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기댔다가 받지 않고 뭐 귀를 붙이거나 이런 데를 갈라 나오게 되면 뭐 그렇게 잘못하면은 도로 너무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수를 안 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소화하는 게 관건인데요. 자, 백은 귀를 33에 붙여가겠죠. 늘게 되면 귀를 이렇게 막히게 돼서 안형이 조금은 차이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고 2단을 젖혀서 패감이 많으니까 그리고 주위에 돌이 너무 두터워서 사실 별의별 게 다 될 수도 있어요. 네. 워낙 두터워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냥 안정적인 수를 또 선택했습니다. 이 바둑을 언뜻 그래프 없이 보면 네. 흙이 뭐 좀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백의 두터움이 너무 곳곳에 두터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격차가 크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이 정도의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흙이 가장 두터운 수법은 끼워 있는 건데 네. 백도 아주 편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젖히면 뭐 이렇게 두면 그래도 흙도 이렇게 뚫고 뭐 이런 정도의 진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흙이 여기는 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이 선수로 살긴 했는데 흙이 이제 일선 쪽이 선수라 여기가 집이 별로 안 나게 되죠. 뭐 이런 데를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이런 데가 선수라
뭐 넘어가던지 뭐 이런 것까지도 조금 염두에 둘 수도 있고요. 여기를 끼워 있게 되면요. 백이 호구 쳐주면 끼워 이을 것 같은데 빠지고 이쪽을 끊게 되면 이렇게 밀어서 넘어가면 연결되면서 넘어가는 것도 크거든요. 남아있는 시간 아낌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지나면 뭐 크게 시간이 필요한 장면도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래프는 일로 끼우는 게 정수로 나오고 그리고 백도 단수치고 늘어서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근데 문제는 이렇게 뒀을 때 2단저 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이렇게 이으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를 둘 때 네. 여기를 날일자를 가면 이게 초반의 형태에서는 백돌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백이 여기가 두터워서 나와 끊는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막지를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나 뭐 이렇게 어디 두더라도 여기 나와 끊는 약점 때문에 흑이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형태가 네. 쉽지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뭐 이거를 이렇게 잡아먹게 되면 그럼 뭐 여기를 나와서 이렇게 끊기게 되면 이게 결국은 패 형태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패감은 백이 우변에 무궁무진하다. 좀 아까 여기 찔러서 끊는 거 교환을 해놨지만 여전히 패감은 남아돈다. 네, 그래서 패가 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까다로운 자리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백이 그냥 2단저 치는 정도로 둘지 아니면 꽉 이어서 이 바깥에 이 두터움의 돌들을 네. 좀 더 값어치 있게 만들 것인지. 인공지능 이렇게 두면요. 여기를 못 막고 결국은 일루 젖혀서 백을 여기 넘겨주는 이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워낙 이 강한 돌이 너무 가까이 와 있긴 해요. 네. 끊어져서 뭔가 패가 나는 순간 안 됩니다. 네. 그거는 좌상기 쪽에서 한 수 늘어진 패 정도만 나도 흑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흑이 한 수 늘어진 유리한 패를 해도 우변 쪽에 패감이 많고 흑은 패감 하나하나가
쓰기가 고달플 정도로 바닥이 네. 넓거든요. 백은 뭐 그냥 꽃놀이 팻감이 온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 패도 안 나고 깔끔하게 제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좌하. 좌상 한 번, 좌하 한 번. 아까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늘어서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 여기를 먼저 두고요. 이렇게 해도 패가 너무 늘어졌기 때문에 흙이 좀 힘들고 그래서 젖혀서 막아주면 이제는 패를 만들겠다는 거고 백두 사활만을 놓고 보면 이렇게 두면 잡을 수는 있는데 그럼 흙이 이렇게 늘면 이쪽을 둘 때 여기를 나와 끊는 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붙이면서 가르는 걸 엿보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형태가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때 여기 들여다보는 게 거의 절대선수기 때문에 맛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잘 안 돼요. 최대한 흔들어 보이는데요. 그것도 뭐 그냥 이렇게 받아줘도 네. 여기 약점 때문에 뭐 막 끊어가면 뭐 이쪽으로 둬도 잘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둬도요. 흙이 지금 당장 이것을 바로 잊지를 않는 이상 백이 이쪽을 단수 치면 여기 또 끊는 게 되기 때문에 별로 이득이 여섯, 없습니다. 일곱, 여덟 그리고 막 끊을 때 이렇게 치받아도 별게 없어요. 다음에 백돌이 여기가 오면 안 되거든요. 이걸 두면 이쪽으로 빠져서 네. A와 B가 맞보기로 너무 깔끔하게 잘 안 되는 모양이라 보통은 이렇게 참고도들을 보여드릴 때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한 번쯤은 나오는데요. 예. 그런 부분도 없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곳을 늘었는데요. 네. 여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사실 뭐 수가 잘 안 납니다. 여기를 둬도 그냥 이쪽을 이렇게 치받았어요. 이걸 잡는 건 단수치고 여기를 나오게 되면 이 돌이 못 살죠. 지금 이창 선수가 이걸 끊었을 때 다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뭐 그냥 정리하는 정도로 두겠다는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이걸 둘 때 이거 들여다보는 거 하나 정도 선수하겠다. 그러면 좌상에 좀 도움이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 들여다보는 게 이쪽으로 절대 선수는 아니에요. 이 끊는 걸 선수로 할 수는 있지만, 근데 백이 여기 2에 여기 젖히고 들어서 살아놓게 되면 여기 나와 끊는 또 약점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하나 받아놓으면 그만이고, 요 한 점을 선수로 끊긴 했지만 백도 여기 둬서 산 게 너무 크죠. 이제 그거 하나 하고 받으면 그때 이쪽을 두겠다는 건데, 이렇게 백이 그냥 둬도 되기는 돼요. 이래도 뭐 이 돌이 잘 잡히는 돌은 아닌데, 여기서 백이 여기를 이을지 이 2의 2 자리에 젖히고 늘면서 이걸 100% 살아놓을지요. 요거 끊기는 거는 아프긴 한데, 막상 뭐 여기도 너무 크게 깨고 살았기 때문에 백도 이 정도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줄기 한 번을 사용합니다. 아직 시간 많죠? 네. 백이 좌상기 쪽에 젖히고 살면 더 이상 정말 흑이 해볼 때는 없어 보여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찔렀다는 건 그냥 찔러 먹고 살겠다는 것 같아요. 뭐 들여다보는 정도는 하나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이 자리 이런 거 정도는 하나 하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여기 끊기는 순간 또 이 돌이 위험하니까요. 네. 오늘 신민준 선수는 뭐 유리한 바둑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칭찬을 하나 해설할 때 원래 칭찬을 많이 안 하는데 오늘 조금의 내용은, 흔들림도 없었어요. 네, 오늘 내용은 괜찮습니다. 이 바둑을 계기로 신민준 선수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흑이 너무 괴로워서 이쪽을 이렇게 이 선을 젖혀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으면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 뿌리가 끊기면 다 위험해져서.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둘 생각을 하고 보니까 흑이 너무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쯤에서 돌을 거두는 것도 어쩌면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흑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백이 저걸 찌르고 들여다봤다는 건 이으면 무조건 이의 이 자리에 젖히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창석 선수가 돌을 거뒀죠. 돌을 거뒀네요. 예. 수순을 아주 문제의 장면으로 돌렸어요. 딱, 그렇죠. 지금 신민준 선수는 알고 있어요. 거기 밀어야 된다. 예, 장석 선수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 몰랐어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거 내가 뭐 어디서 잘못 떴지를 짚어보거든요. 실전에서도. 그러면 그 호구가 이상했다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한 수로 차이가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조금씩 누적이 되기 시작했죠. 그것도 그렇고 여기 호구 쳐서 이렇게 찌르고 쌍립을 쓰니까 저도
이거 실전을 볼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는데, 받고 여기 미니까 벌써 한 4집 가까이 백이 유리한 걸로 이제 나왔었으니까요. 예, 여기를 이제 두기사가 끝나자마자 네. 흑이 가장 잘못 두면서 백이 이 바둑을 완승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좀 때이른 패착인 네. 이수를 좀 지금 두기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뒤에서부터 수순을 뜯어내면서 앞으로 가는데요. 네. 바로 초반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 두기사가 다 아는 거예요. 아, 네. 여기 초반에 이렇게 돼서는 배그 입장에 신민준 선수 입장에서는 뭐 완승이었고, 이창수 선수도 그 이후로는 좀 여진이 있었지만 결국은 힘들었던 바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장면으로 넘어가죠. 네, 100불계의 승입니다. 신민준 선수의 정말 멋진 한 판이었는데요. 자, 신민준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7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순위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참 좋았어요. 예, 내용이 아주 좋은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포석의 강점을 보이는 이창석 선수, 포석에서 좀 실점을 하면서 최종 8위를 기록하게 됩니다.